레전랜드. 친구들, 우리 여름 캠프 일과 시간에 재미있는 말씀과 활동 잘 하고 왔나요? 어느새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잘 귀 기울여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너무너무 더워요. 땀이 막 주르르 흘러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름이면 가장 좋아하는 건 맛있는 과일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자두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도도 있어요. 포도는 가까운 마트나 슈퍼마켓 또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를 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한 알맹이만 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저 세 알맹이만 먹고 싶은데 세 알맹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 한 송이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포도 한 알맹이 알맹이 알맹이들이 모여서 포도 한 송이라고 말해요. 포도처럼 우리 몸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 코, 이, 배꼽, 팔, 똥꼬, 엉덩이. 이렇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술만 가지고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머리카락만 가지고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 우리의 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고 있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친구는요, 에이 전도사님, 교회는요, 예쁜 건물에 십자가 달린 걸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도 맞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에이! 전도사님 제가 교회라고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가족들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쉽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팔이라며 선생님들은 눈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배꼽이고 어떤 친구들은 똥꼬고 어떤 친구들은 발가락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바로 뭐죠? 맞아요. 교회는 바로 나예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야?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야? 라고 물으면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교회. 맞아요. 앞에서 스키드라마 보고 왔죠?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감동적이었죠? 스키드라마에는 눈과 손과 발과 입 그리고 똥꼬가 나왔어요. 똥꼬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다른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똥꼬를 찾았고 결국에 그 몸의 여러 가지 영역들은 서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처럼요, 교회인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단 한 명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요,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자세히 보면 점의 위치까지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지만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다른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해요. 어떻게 노력할 수 있냐면요, 어떤 친구는 욕심이 나지만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약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랑 다퉜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순종한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우와 너 진짜 멋지다, 나도 너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예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사실 욕심꾸러기였어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얘 친구의 물건도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또 내 거는요 옆에 친구한테 빌려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짝꿍한테도 준비물을 갖고 오면 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 있는 척 했어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욕심꾸러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들었던 말씀처럼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했어요. 나 교회지. 나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이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다 가지고 싶지만 옆에 친구한테 하나 빌려줘야겠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학교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한꺼번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거 너 다 가져! 라고는 하지는 못했지만 두 개 있는 거는 옆에 친구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내가 준비물을 많이 갖고 왔으면 안 가져온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혹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또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너무너무 축복해요. 교회인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내가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내가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활동으로 가볼까요?